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까요? 오늘은 오은영 박사님의 어떻게 놀아줘야 할까라는 책의 내용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이와 놀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재미있게 놀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는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마음과 뇌에 각인시켜요. 오늘 아빠, 엄마와 함께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 라는 기억이요. 그러니까 놀이는 단순히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아이와 놀이를 할 때 항상 캐릭터의 목소리를 달리하거나 아이의 상상력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말 재미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해보지 않은 부모님들도 많아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아이와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통의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아이의 놀이를 위해 장난감을 먼저 사주려고 해요. 하지만 장난감보다 중요한 건 아이와의 상호작용이에요. 놀이를 하면서 아이의 발달을 돕는 도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장난감에만 너무 많이 몰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이와 상호작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구성원 각각의 특징을 살려서 캐릭터처럼 놀아보세요. 아이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특히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대화와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은 아이들에게 소통과 언어 발달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부모들이 가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놀이는 아이들의 상상의 나라에를 펼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의 상상에 대해서 너무 현실적인 반응을 하면 아이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아세요? 놀이 시간은 아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호응해준다면 아이들이 더 흥미를 가질 거예요. 아이의 수준과 비슷하게 놀아주어야 해요. 이게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도 너무 과도하게 삐지거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해요. 그래야 아이들도 편안하게 놀 수 있어요. 아이의 언어 발달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의성어와 의태어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매우 중요해요. 특히 다양한 동물 소리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가끔 아이들이 겪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어릴 적 우리도 놀이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죠. 저는 소꿉놀이나 종이인형 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에 추억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즐길 때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더 행복할 거예요. 이번 기회에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건 어떨까요? 아이와의 놀이는 정말 소중한 순간이에요.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거예요. 함께 놀이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가 더욱 즐거워질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